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맛 나요. 이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야,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녀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같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모세의 좌절한 심령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습니다. 야, 모세가 정말 힘들겠다. 모세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이 모세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들 앞에 인도하여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지키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목이 곧아 있다. 이 말은 고집이 너무 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 너희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들이었는데 마음속에는 금송아지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는 금송아지가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으니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희들의 백성이 목이 곧아 있다. 목이 곧아 있다. 어쩌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무 목이 곧아 있다. 너는 너무 목이 곧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목이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축복만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금송아지보다 엄청나게 큰 복들을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목이 곧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고독한 무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그 장신구는 다 금장신구였고 금장신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 자랑스러운 금딱지들을 가지면서 이 금딱지가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중요한 순간에 모아지고 금송아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다시 한번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 몸에 있는 금딱지들을 다 떼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몸에 장신구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오늘 우리 몸에도 장신구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장신구가 있습니다. 출세라는 장신구가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었던 부자라는 장신구가 있습니다. 이 장신구는 나를 돋보이게 하지만 그 장신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버리라. 장신구를 떼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문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몸에 장신구가 붙어 있으니 그것 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전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내 몸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신구,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장신구로 인해서 내 목이 곧아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떼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 떼버리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절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떼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식 진짜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물질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 가정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장신구, 나를 빛나게 하는 장신구, 내가 이것 때문에 힘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신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로 봉합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봉합은 되었지만 앙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쟁 가운데 친구들과 싸움하거나 부부 싸움을 하면 봉합은 할 수 있으나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봉합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응어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는 그 응어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을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있는 진 바깥에다가 회막이라는 장소를 지었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임시 거처로 회막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막을 옮겨다가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동일한 일을 취하는 거예요.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회막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위하여 나갈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을 이제 겨우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함께하는 백성들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소수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면 기도하는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더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라의 운명이 모세와 소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회막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은혜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봉합은 할 수 있으나 응어리가 남아있고 앙금이 남아있는데 그 앙금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응어리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드디어 말씀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아멘. 모든 백성들이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쫙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회막으로는 뛰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가 없으면 어려움의 순간은요, 친밀감이 없어져요. 기도 못해요.
말씀 안 들려요. 내가 평소에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해지고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면 어려움의 순간에 모세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인해서 놀러 가기도 참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지금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좀 대충대충 예배드려도 괜찮다라는 환경의 문제로 내 마음을 안정감을 주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평소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놓치면 어려움의 순간에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 고아로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세는 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회막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신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죄악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전에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을 안다 그러셨잖아요. 저를 존귀 여기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시고 그 말씀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주님의 족속이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괘씸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입술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이 얼마나 괴팍한 그들입니까? 죽어마땅한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을 사랑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부모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중직자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실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된다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신 거예요.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여러 많은 결혼과 결혼 배우 이후에 모든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확신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확신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확신을 붙잡고 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더 구체적으로 증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기도는 15절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주님 없는 축복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없는 물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없는 그 신앙의 겉모습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가시지 않으시려면 저희들을 올려보내지 마세요. 모세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만천하에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야 돼. 주님 축복해 주셔야 돼. 껍데기 신앙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껍데기 신앙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깡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절실한 마음 잃어버렸잖아요.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기도가 메말라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 아름다움, 그 감격이 틈만 나면 무릎 꿇고 틈만 나면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그 시간 다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껍데기 신앙 싫습니다. 성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만날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답을 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껍데기 신앙 버릴게요. 교회를 폼으로 다니는 그 신앙 버릴게요.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그 신앙 회복할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 삶을 존귀히 여기고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소수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소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주겠다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음식을 잘하는 단골집 음식점도 맛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다. 식재료가 좋아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주는 주인,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너를 존귀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과 결별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모세가 받으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 추수명절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제사 문제로 어려운 일들, 여전히 유산 문제로, 여전히 여러 많은 갈등으로 힘든 우리 가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무엇 때문에 왔니? 하나님 오늘 저 말씀 들었어요. 고민 많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아닐지 고민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게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